자, 우리 예담 기업에서 만든 루버 브랜드와 예담 기업에서 수입하는 홈카페 여러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 이 제품을 가지고 직접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0ml 드립포트를 가지고 제가 한 잔을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담 종이 필터를 접어서 드리퍼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방송을 한번 했었죠. 종이 접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량 스푼을 이용해서 한 스푼 15g을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잔을 뽑을 거니까 잔에다가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출 시작하겠습니다. 아, 작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워서 제가 추출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자, 저는 쓴맛을 덜 내기 위해서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돼요. 이거 추출하니까 바로 딱 한 잔이 이렇게 추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거 가지고 제가 드립을 했는데 물이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니까 추출하기가 너무 이렇게 편합니다. 뭐 힘을 적게 들어도 아주 편안하게 드립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커피를 또 상당히 제가 또 마일드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내렸는데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전부 다 어때요? 예담 기업에서 만드는 이런 제품들인데 드립을 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맛도 상당히 저는 맛있습니다. 저는 물론 뭐 제 혼자서 이렇게 자화자찬한 건지 모르지만 소개하고 싶었던 누보라는 드립 기구였습니다. 자, 다음은 그 국내에서 만든 큰 드립 포트를 이용해서 네 잔을 한번 제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자동 드립퍼 있죠? 요걸 가지고 한번 추출을 먼저 해놓고, 이쪽은 투과법, 이쪽은 침지법이니까 3분 이상 걸리니까 해놓고 제가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모양 자체가 원뿔 모양이니까 필터도 똑같이 꽃갈 모양으로 된 필터를 사용합니다. 요 드리퍼는 2, 3인용이니까 뭐 2인분도 되고 3인용 되니까 제가 3인분을 한번 추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하나, 둘, 셋. 자, 여기, 보관통도 어때요? 쓰고 나서는 어때요? 이렇게 눌러놓으시면 바로 공기 차단이 되어서 어때요? 보관하기가 커피 향을 더 보존을 오래 할 수가 있답니다. 자, 해놓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 저는, 좀 진하게 제가 우려내겠습니다. 200ml에 이제 물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이 나가면 안 되니까 뚜껑을 닫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3분에서 5분 사이에 이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걸 이용해서 이제 핸드 드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이제 종이 필터가 누보에서 나온 더 큰 필터입니다. 여기는 네 잔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량 스푼이 15g 짜리니까 이렇게 계량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계량 스푼의 어떤 용량을 보시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아무튼 이제 스테인리스 계량컵이다 보니까 좀 더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죠. 자, 이제 예담 누보 드립포트로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볶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좀 물 온도를 낮추는 게 좋고, 근데 사오신 지 좀 며칠 됐다면 물 온도를 좀 높이는 게 좋습니다.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열 전달 안 되니까 뜨겁지 않게 이렇게 힘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것이 아주 또 장점이네요. 아주 부드럽게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자, 또 쓴맛을 적게 뽑아내기 위해서 먼저 빼고 물을 희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내장은 추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항상 이게 드리포트로 만들 때도 여기가 참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뜨겁지도 않고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느낌도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자, 이쪽은 어때요? 지금 3분 정도 우려낸다고 하셨죠? 지금은 이렇게 물이 안 나오죠, 지금? 그러면 여기 위에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서브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물이 이렇게 빠져나오죠? 추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쪽은 제가 어떻게 좀 더 제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이제 이렇게 추출할 수 있다면, 얘는 어때요?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간편하게 이렇게 추출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이 또 장점이 되겠죠. 어떤 추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은 홈 카페에 들어가시면 핸드드립 하는 방법, 다양한 맛을 내는 방법도 제가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걸 한번 또 쭉 보시면 누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맛을 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